남중국해 해상에 머물고 있는 92W 열대요란이 10월 7일 오후 1시 현재도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서 여전히 열대요란의 24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TCFA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에서는 9일 오후 5시에 93W 열대요란이 먼저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92W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변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팔라우 해상에 있는 93W 열대요란이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된다면 대만, 중국 복권성과 절강성을 강타할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예측에서는 8일 오후 2시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하여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서해 앞바다로 진출하여 서해 앞바다에 중국 산동성과 대련을 강타하고 대한민국 서해안과 일본 오키나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7일 오후 1시 현재의 예측이 또 바뀌었습니다. 중국 복권성, 대만,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보면 93W가 9일 저녁 8시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만, 중국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측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와 오후 1시의 예측이 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태풍에 대한 결과는 항상 대한민국 기상청의 태풍 발표 소식이 팩트이며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예측일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일 목요일 오전 9시 3분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3.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야기현에서 연속 6번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바누아투에서 10월 2일에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야기현과 이와떼현의 강진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